집에 면봉이 없네. 동전 닦을 면봉이 없어서 오늘 면봉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참에 몸의 모든 구멍은 다 청소하려고요. 그동안 동전 거울 모델로 재활용됐던 피규어들 이젠 바꿀 일도 됐죠. 정 때문에 버리지도 못한 뭐 그냥 비즈니스 용품? 오늘 머리 감은 김에 바꿔주려고요. 가격이... 안돼! 윌슨! 3년 더 쓸게!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들 그러세요? 오늘 메인 요리, 네, 상평통보 플렉스 하러 갑니다. 특별한 인맥으로 중고나라, 아니 중고거래 하기로 했네요. 상평통보... 여기요. 이거예요? 이거 얼마죠? 50만원이요. 50만원이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비싸서 들고 도망쳐 가져온 따끈따끈한 상평통보입니다. 한자 읽으실 줄 아시죠? 상, 평, 통보 적혀 있잖아요. 굳이 뭐 제가 상평통보 역사 공부까지 시켜드리면 꺼버릴 게 뻔하고 하지만... 들으신 김에 들어보세요. 1678년 처음 발행된 상평통보는 뒷면에 아무 글자가 없는 것도 있고 윗부분에 관청의 약호가 새겨지거나 위아래로 두 자씩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수능에 나와요. 이를 초주단자전이라고 부르며 지금 보시는 동전은 당이전이라 불리는 상평통보입니다. 참 쉽죠? 저는 세계 모든 동전이나 조그마한 금속을 거울처럼 빛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의 때를 벗겨내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시청자들의 수면장애를 치료해주고 피부 스케일링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어 현대인의 대다수가 앓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조사 결과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대하는 야수성이 90% 사라진다고 통계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678년에 처음 발행된 상평통보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분노, 후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꼰대 상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피톤치드 향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히리 채널에서 진행 중인 월간 재능 프로젝트로 함께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주제는 플렉스인데 저는 소소한 플렉스를 즐겨봤습니다. 꼭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면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고도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밖에 좀 나가라고 하시는 엄마에게 말씀드리세요. 난 지금도